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요즘 수출에서 가장 핫한 차, 아반떼 MD입니다. 이 녀석은 2010년형 2011 각자입니다. 차량 상태는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 옵션이 좋습니다. 옵션이 트림은 탑이고요. 옵션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파킹은 없고요. 오늘 영월에서 제가 차량을 매입을 해서 곧바로 인천 야드 주기장에 옮긴 다음에 내일 정도 말소 예정입니다. 아반떼 탑 K3 옵션 좋은 차량은 이집트로 고가에 수출이 됩니다. K3 아반떼 MD, 아반떼 AD 차량을 매각 하시고자 하는 차주께서는 중고차 수출로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이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반떼 MD 2010년 등록, 2011년 각자입니다. 전체적인 외판을 보시겠습니다. 사고 검수할 때 아니면 차량을 진단 체크할 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보관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 영상이나 사진은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사진을 찍어 두시기를 권유합니다. 차량은 외판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타였고요. 본네트 페인트 좀 벗겨졌고 펜다 찌그러졌고 범퍼 수리 요망합니다. 선루프가 있네요. 선루프 있으면 좋습니다. 전동 접이식이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아반떼 탑 전동 시트가 있고요. 주행 거리는 22만 킬로이고요.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있으면 고급 트림이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작동을 안 되고 스마트키 있네요. 스마트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은 물론 오토고요. 선루프 있습니다. 요건 옵션 좋은 차인데 이집트 바이어들은 옵션 좋은 차들을 선호합니다.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선루프, 전동시트 좋아하는 옵션은 전자파킹만 빼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무를 벗겨내고 사고 유무를 검수를 합니다. 큰 사고가 없었고요. 잘린 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도 보셔야 되고요. 스포트 용접 자국이 균일하고 살아있으면 커팅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이쪽에 데미지가 있으면 큰 사고가 있었다는 표시이고요. 다행히 큰 사고 없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좋지 않네요. 이제 느꼈는데 이미 차량을 매입을 한 거라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그다지는 좋지는 않은데 양쪽 하우스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전판넬 이상 없습니다. 큰 사고 없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백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판넬은 먼저 사고가 있었던 걸로 표시가 되네요. 예. 백판넬 제가 살펴보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오늘 옵션 좋은 차,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아반떼 MD 차량을 포스팅했습니다. 예, 아반떼 MD K3 차량 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드에 도착했고요. 지금 바이어가 품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MD 차량입니다. 바이어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제 친구 모하마드입니다.